곧바로 이걸 로비해서 김희정 부국장과 협상을 진행할 거다. 우리 늑대계 팀과 저들 검은양팀의 협력체계에 관한 협상을 말이지. 이런데 김희정 부국장이 협상에 앞서서 너와 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요청을 해왔다. 네? 저랑요? 왜 그분은 저랑 이야기를 나누시려는 거죠? 실제로 팀에 소속된 구성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팀의 성향을 파악하고 싶다더군. 너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이 길로 김희정 부국장을 만나보고 그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라. 그리고 그녀는 이미 네가 차원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팀원들에 관한 대강의 자료를 내가 그녀에게 전달해뒀으니 말이지. 딱히 네가 차원종이라는 걸 숨길 필요는 없다. 다만 네가 다른 차원종들이랑은 다르다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겠지. 제가 그분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평소처럼 행동하면 된다. 내가 지금까지 봐온 너의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그녀도 네가 평범한 차원종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겠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트레이너님. 쓸데없는 얘기를 해버렸군. 전달 사항은 이상이다. 이 길로 김희정 부국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지금은 참아라. 아직은 어금니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반가워요, 늑대계 팀의 여러분. 늑대계 팀의 레비아시죠? 처음 뵙겠어요. 저는 유니온 신서울지부 요원관리국의 부국장인 김유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쁘네요. 아, 네. 잘 부탁드릴게요, 김유정님. 정말이지 놀랍군요. 인간형 차원종을 확인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당신은 인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군요. 자료를 보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정말 인간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에 관한 자료를 보신 거군요. 당신들의 대장 트레이너 씨가 당신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어요. 그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당신이 용의 군단 출신의 인간형 차원종이고 한때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처리부대 대원들을 몰살한 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전 이제 결코 인간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진 당신을 신뢰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당신들 늑대계 팀은 지금 유니온에 의해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차원종과 내통해서 강남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혐의로 말이죠. 당신의 입으로 대답을 듣고 싶네요. 차원종과 내통해서 강남의 위기를 불러온 게 사실인가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저희 팀은 인류를 위해 싸운 거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저희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을 치게 됐고요. 당신들이 누명을 쓴 건지 아닌지는 제가 감찰국에 요청을 해서 조사해보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누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당신들에게 내려진 수배령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유니온에 소속된 저한테는 당신들을 체포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그러니 이 자리에서 부국장의 권한으로 당신들을 체포하겠어요. 체포하시겠다고요? 저희를요? 저는 이제 자신을 소중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니 체포를 하시겠다면 저항을 하겠어요.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체포라는 건 어디까지나 명목상의 체포를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당신들 늑대계 팀이 우리 검은양 팀에 의해 긴급 체포가 된 것으로 유니온에 알리려고 해요. 평시였다면 이대로 체포한 당신들을 수용시설로 옮겨야 하겠지만 지금은 수용소를 탈출한 칼바크 턱스가 무장 세력을 이끌고 긴장 상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유니온 신서울지부의 지부장이었던 데이비드가 무장 세력을 이끌고 유니온의 반기를 들기도 했고요. 그러니 현재 상황이 특수 상황임을 고려해서 부국장 권한으로 당신들을 수용소로 이송시키는 건 보류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제 통제하에서 거문양팀의 작전 수행을 보조하는 것도 허가해드리겠어요. 당신들이 정말 누명을 쓴 거라면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저희에게 협력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해요. 그런 이유에서 저를 체포하겠다고 하신 거였군요. 그런 거라면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트레이너님이나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명목상이라고는 해도 체포를 당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실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본인은 아니지만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그건 목걸이를 제어하기 위한 리모컨이잖아요. 거문양 팀이 칼바크 턱스에게서 탈취한 거예요. 물론 이걸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당신들이 배신 행위를 저지르거나 우리 거문양 팀을 해치려는 시도를 한다면 저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이 버튼을 누르겠어요. 김유정님, 협박조로 말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당신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한동안은 제 통제에 따라주세요. 제가 당신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될 때까지요. 당신들이 수행해줘야 할 임무가 있어요.